와우, 포항 도착! 오늘 낮에 날씨가 갖고 좋다잉. 해 있으니까 좋네잉.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테트라 쪽, 테트라 쪽으로 최대한 약간 붙여갖고 한 요 정도 부분 쪽으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정 30-530 낚싯대와 릴은 8000번 릴, 8압 435줄입니다. 그리고 금량 30-450 낚싯대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포 가자잉 출발! 끝! 오늘의 채비는 28호 추의 반유동 자작 채비입니다. 뿅! 오늘의 미끼, 첫 번째 미끼 개불, 완벽. 두 번째 미끼 지렁이, 다섯 마리 완벽. 거의 레게 머리 수준. 1번, 2번은 지렁이, 3번, 4번은 개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대상어는 지렁이로는 돌장어와 이제 도다리 정도, 그런 거 한번 노려보고요. 지금 개불을 달아놨기 때문에 또 개불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또 감성돔 아니겠습니까? 감성돔과 이제 장어 위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잡든 못 잡든 크게 잡으랬어. 지금 여기는 바람이 엄청 붑니다. 낚싯대 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아니, 내 낚시 오는 날만 바람 왜 이렇게 부냐, 진짜. 흰동이, 인사해. 발꼬라지마, 잠깐 데리고 왔는데. 바다 오니까는 사람이나 개나 살판다는 건 똑같네요, 여러분들. 지렁이가 왜 이러지? 개불 잘했나? 와, 오늘 개불 사이즈 죽인다, 진짜. 개불 사이즈 너무 좋아요. 진짜 딱 새끼 손가락만한 게, 이거 오늘 큰 거 잡힐 삘이다. 바람만 없으면 입질 한번 받을 것 같은데. 그 신발이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뉴? 보너스? 나 진짜 돈 좀 줘. 배고파. 땅쪽 파는 데 있어요. 찾아올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삥 뜯겼어요. 누가 내 청개비 훔쳐갔노? 야가는 입질을 좀 잡아내려고 하면은 요 줄을, 목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갖고 제가 목줄을 최대한 짧게 할게요. 목줄을 좀 짧게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른 입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첫 번째 고기는 무엇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오,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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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한 마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그렇지! 빗모선 내리고! 장아이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짱! 장어, 장어! 이야.
생각만 해, 고기야, 진짜. 와.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네요. 이 고기 한 마리가 이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잡아야 낚시지. 야. 오, 입질! 들어와. 왔어. 온다. 오. 야, 주름 깃다, 가봐라. 하니까 장어 입질이 막세리 막 아래 위로 확막 낚시 때 입질이 막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오네요 여러분들. 나이다. 근데 요거는 방생살이라서 방생해야 돼. 와, 너무 좋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바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장어도 약간 큰 거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붙어! 갔네! 3번 입질. 지금 3번은 개불이다 보니까 지금 좆대 침질을 해도 후킹 확률이 떨어집니다. 입질이 확실하게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줄게요. 저 신경쓰면 더 안잡혀. 신경쓰지마요. 아예 그 낚싯대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됩니다. 그냥 푹 입질이 푹 박히면은 그때 아 입질 왔는갑다 하고 땡기면 돼. 개불은 신경쓰지마요. 신경 알겠죠? 저 낚싯대 절대 신경 안써요. 야경 보는 중이에요. 아, 야경 좋네. 이사이 3번 입질 왔으니까 저건 놔두고 4번만 미끼 교환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범인 누구야? 누가 내장만 파먹었어? 오! 입질! 놀래지 마. 신경 쓰지 마. 전비끼 갈게요. 개불 꼽으면서 신경 안 씁니다. 오! 야! 왔다! 우와! 오! 이야, 돌장어 때깔 찍이네요. 이야, 이겁니다, 이거. 안 잠겨. 와, 장어 손맛 끝내주네. 개불 달아갖고 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콜라 서비스.
와우! 탕수육 사세요! 왕복 1시간 10분. 고생했어요. 근데 탕수육 조금 전에 먹어봤네. 아, 지금 먹어요, 지금. 지금 먹죠? 냉면은? 냉면하고 지금 같이 먹을까요? 자, 오늘 바다에서 맛있게 먹을 요리는 냉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냉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없으니까 액기 써야지. 물부터 괄괄괄괄괄괄괄괄괄. 그 다음 불 켤게요. 파이어. 우. 물 끓는 동안 냉면을 따볼까요? 냉면 따니까는 여기에 면 두 개, 냉면 육수 두 개, 끝. 물이 끓으니까 냉면 면부터 넣을게요. 와우, 탱글탱글. 오케이. 불꺼 불꺼. 뜨거워요? 뜨거우면 손 놔도 돼? 아니요. 뭐야, 밑에 다 눌렀어. 면 뭐? 이거 망한각이다, 망한각. 왜 죽댔지? 오래 안 삶았는데. 뭐 그게 다라며. 응. 장어는? 장어는 집에 가서 먹어. 이거 채만 물도 안 빠져. 여러분들, 냉면 이거 오래 안 삶았거든요. 5분 삶았나? 조리법 봤나? 조리법 안 봤죠? 이거 움직이질 않아. 이게 안 돼. 이거 풀 같기도 하고. 냉면도 못 먹고 탕수육은 다 시급빠지고. 잠깐만, 우선은 담기나 담아볼게요. 장어는 여러분들 대구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물 부족이라서. 탕수육도 같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와, 탕수육 맛있겠다. 찍먹 부먹. 나 찍먹. 우선은 평양 냉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와! 국물만 맛있다. 이거, 이가 약하신 분들은 잘 드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때까지 요리한 것 중에 제일 실패작 같습니다. 그래서 탕수육 한번. 탕수육. 탕수육 소스 맛 신기하다. 여기 소스는 좀 달달하네요. 아, 근데 탕수육 고기 크다. 맛있다. 탕수육 고기 엄청 크네요. 너무 맛있어요. 탕수육이 너무 맛있다. 아, 탕수육 오늘 잘 샀다, 누나. 냉면이 약간 테니까 먹으면 내일 배 아플 것 같은데. 내가 평양 냉면을 처음 해봤는데, 5분, 면 우리 5분도 안 삶았을 거예요, 맞죠? 면 5분 삶았나? 아니, 이게 삶는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담궈서 푸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껍데기 버렸어. 한번 봐야 되겠다. 평양 물냉면 조리 방법. 물 800ml 약 4컵 1인분 기준 팔팔 끓으면 냉면 사리를 넣고 젓가락 등으로 저어가며 약 40초간 삶아주세요. 주의. 50초 이상 삶으면 면이 퍼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와, 나 40초 상상도 못했다. 면을 40초만 삶아? 사용 설명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탕수육 안 사왔잖아. 와, 내 오늘 죽었지 싶다, 진짜. 이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낚시 2차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오! 오!